어르신분들이랑 의자에 앉아갖고 목 운동 했었던 거 있죠? 예. 네. 그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우선에는 목에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밀고 버티는 거 있죠?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먼저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할게요. 자, 밀게요. 밀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허리 딱 펴시고, 이거 울리면 안 돼요. 자, 버티시고, 자, 미세요. 밀면서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시고, 자, 또한번 더. 자, 시작. 자, 밀고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다시 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시고. 자, 반대쪽. 자, 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자, 또, 허리 다 펴시고. 자, 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시고. 자, 한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시고. 자, 이번에는 앞으로, 이거 이마 뒤로 밀고 나는 버티는 거.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펴시고.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펴시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펴시고. 자, 요번에는 뒤쪽. 자, 머리 딱 대시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허리 세우시고, 턱 살짝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미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빼시고.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펴시고. 마지막.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번에는 버티면서 늘리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버티면서 늘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거 하실 건데, 이게 앉아서 하시다, 이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당기다 보면 이렇게 몸통이 자꾸 이렇게 딸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하면 요손 있죠? 손을 엉덩이 밑에 까세요. 네. 엉덩이 밑에 까셔갖고
고정하시고, 그 상태에서, 자,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자, 버티면서 내려가세요. 10번 할게요. 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힘줘서 올라오기, 하나, 다시 버티면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기, 힘줘서 올라가기, 둘, 버티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기, 셋, 올라가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쉬었다가. 지금, 하실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세요. 최대한, 몸통 바로 세우고, 이 상태에서, 목이, 무리해서 내가 막 여기까지 안 내려도 돼요. 내가, 당겨서, 그냥 당겨지는 느낌 있죠. 당겨지는 느낌 정도 들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하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통 바로 세우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늘려주는 건 두 번째. 네. 자, 한 세트 더 할게요. 자, 자, 내려갈게요. 버티면서 자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몸 세워주시고, 열. 오늘은 운동할 게좀 여러 가지라서, 원래 이거, 댁에서 하시면, 세 세트씩은 하세요. 아시겠죠? 네, 세 세트 정도는 하셔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열 번씩, 세 세트.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반대쪽 할게요. 자, 엉덩이 깔고, 반대쪽. 자, 내려갈게요. 요거 두 세트 할게요. 자,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다시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둘, 넷, 넷, 다섯, 여섯, 올라가고, 일곱,
버돌. 아홉. 열, 좀 쉬었다가. 한 세트 더 할게요. 두시고, 천천히 버팀부터 들어가세요. 올라가고, 하나, 또 올라가고, 둘, 셋, 올라가고, 넷, 올라가고, 다섯, 올라가고, 여섯, 올라가고, 일곱, 올라가고, 여덟, 올라가고, 아홉, 올라가고, 열.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딱 붙이시고, 여기서 회전이에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어르신 계속, 23, 24, 계속 떨어지겠어요? 26, 27, 28, 29, 30. 자. 이 운동은 이게 붙이는 게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건 있죠? 수건을 여기다 끼세요. 안 떨어뜨리고 딱 붙잡고 하면은 돼요. 네. 여기다가 수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끼고, 그거는 이제 그 아프신 팔 있잖아요. 아프신 팔만 이거 양쪽으로 해주는 것도 좋고, 이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오른쪽 팔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 외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서 하셔도 돼요. 하시고 여기다가 수건을 돌돌 말아서 끼는 거예요. 끼워놓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프신 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다른 운동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깨 이 견갑골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운동을 좀할 거예요. 자, 팔을 자 뒤쪽으로 쭉핀 상태에서 뒤에다가 기대시고, 자, 대신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허리 세워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쪽씩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몸 전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날개뼈 있죠? 날개뼈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반쪽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한쪽만. 또 한쪽만. 자,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로 갔다가, 자, 지금 그, 하시는 거 보면, 로신들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 날개뼈의 움직임이 잘안 일어나서 몸을 돌리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요거는 이 몸통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몸통은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잘안 움직여주시면 요만큼만 하셔도 돼요. 요만큼만 움직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하셔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뒤로 쭉 뺐다가 자 오른쪽 먼저 할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만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뒤로 쭉 당겨 보세요. 뒤로 쭉 가슴 펴면서 쭉 당기시고 그 상태에서 한쪽만 이렇게 당겼던 걸 놔주면서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자 그렇죠. 또 당겼다가 최대한 당겼다가 앞으로 자, 또 앞으로 있다가 앞으로 자, 앞으로 앞으로 이거 우선에 이번에는 오른쪽만 하셨잖아요. 왼쪽은 오른쪽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팔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겠어요? 팔 짚고 이 올리는데 이게 쭉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이거를 그냥 내가 팔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렇게 찝히기도 하고 그래갖고 어깨 아프시거든요. 그냥 끌어올리는 운동만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른 운동이랑 섞어 갖고 요거 이 범위를 좀 늘리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그거 하고 나머지 운동은 다음 마지막 주에 그때 이어서 좀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거 우선해 보세요. 예, 누워 계시면 안 되니까 저안 보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팔에 깍지 끼시고요.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뻣뻣한 상태라서 완전히 이렇게 넘기는 게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갈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엉덩이 올릴 때 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셔야 이해 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제 엉덩이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팔이 어떻게 돼요? 뒤쪽으로 이렇게 더 갔죠? 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엉덩이만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쭉 올렸어요. 아까보다 더 갔죠? 유지하면서 이 올라갔던 것만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리뷰 한번더 하고요. 그리고 또 따로 준비했던 마지막 시간에 그거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거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